안녕하세요. 농사백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슈퍼FK30이라는 제품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하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슈퍼FK30 액상 인산 칼륨 제품이에요. 인산 칼륨이니까 당연히 인산과 칼륨이 들어있겠죠. 인산이 18.8%, 칼륨이 6.3%. 이게 뭐야? 그냥 인산 칼륨, MKP, 1인산 가리보다 인산 함량도 낮고 가리 함량도 낮네. 뭐 이런 걸 왜 써? 라고 하실 분들이 있지만 여기 들어있는 인산은 전량다 폴리인산입니다. 100% 폴리인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당 부분이 폴리인산이고 그 중에 일부는 슈퍼 FK 폴리인산입니다. 폴리인산보다 훨씬 더 분자 구조가 길어가지고 불용화도 안 되고 근건부로 더 잘 침투할 수 있는 슈퍼 FK 폴리인산, 그러니까 폴리인산과 슈퍼 FK 폴리인산 전부 다 폴리인산으로 구성된 액상 인산칼륨 제품이라는 거고요. 인산의 불용화가 없이 100% 인산의 흡수와 이용을 보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인산이 공급되어 있는 근권과 FK30이 공급되어진 근권을 비교해보면 한눈에 뿌리의 발달 차이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토마토 뿌리의 겉터에 수경재배를 하고 있는 건데 겉터 부분 보시면은 일반적인 정인산이 공급되었을 때 근권부 볼륨과 FK30이라는 제품이 공급되었을 때 근권부 볼륨이 어마무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근권부 발달이 잘 된 이유는 인산 자체 흡수가 워낙 잘 된다는 거고 근권부가 이렇게 잘 발달이 되니까 당연히 양분과 수분, 다른 양분과 수분의 흡수와 이용이 용이해지고 당연히 뭐 수확량도 증가하고 품질도 증가하고 뭐 조기 수확도 가능하고 개화량도 증가하고 착가량도 증가하고 이런 작물상 재배 이점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제품인 거죠. 왜 FK30을 써야 하냐? 예, 뭐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은 전량 다 폴리인산이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 부분은 FK 폴리인산이라는 또 특별한 더 좋은 폴리인산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인산 흡수율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그리고 인산의 이동성도 좋아지고요. 인산이 흡수가 잘 되고 이동도 잘 되다 보니까 밝은 효과가 워낙 좋아집니다. 또 하나 이제 킬레이트 효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킬레이트 효과랑 관청소 효과랑 뭐 비슷한 맥락인데요.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라가 개발했죠. 영상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비료회사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시장 점유율이 높은 비료회사가 깐깐한 품질 기준을 거쳐가지고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라는 뭐 이제 운송과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 절감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지구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 식량 안보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폴리인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인산질 비료 하면은 뭐 물에 녹이시는 비료 쓰시는 분들께서는 인산가리 쓰실 거고 그리고 토경 재배하시는 분들께서는 뭐 과석이라든가 무슨 뭐 용성인비라든가 뭐 용과린이라든가 이런 류의 인산질 비료들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 제품들은 수용성 제품이건 간에 구용성 제품이건 간에 어쨌건 녹게 되면 이런 정인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건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고요. 폴리인산은 이런 정인산이 사슬 구조로 얽혀 있는 건데요. 자연계에서는 사실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는. 왜냐하면 마이너스랑 마이너스가 어떻게 달라붙어 있겠어요. 근데 야라가 특별한 기술력으로 억지로 달라붙게 만든 것들이 바로 이렇게 폴리인산이고요. 폴리인산과 정인산의 차이는 가장 큰 게 바로 토양 내부, 대지 내부의 이동성의 차이입니다. 이런 정인산 형태. 는 배지 내부, 토양 내부에서 단 2mm밖에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2mm밖에 이동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흡수를 해야 되는 심근, 표토 주변이 아니라 심토 주변으로는 인산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폴리인산은 토양 내부, 배지 내부에서 이동성이 워낙 좋다라는 거. 이따 더 자세한 그래프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정인산과 FK30 제품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개화수라든가 뭐 발화수라든가 그런 거를 측정한 데이터인데요. 시기별로 정인산 사용할 때보다 저 FK30 사용했을 때 훨씬 더 성장률이 좋은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FK30이랑 또 다른 것도 비교했어요. 타사의 폴리인산 제품들이랑도 비교를 했는데 FK30이 타사의 폴리인산보다 훨씬 더 성장률이 좋다. 라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단지 FK30에 들어있는 건 단지 폴리인산이 아니라 폴리인산 외에 슈퍼 FK 폴리인산도 들어있다라는 거죠. 아까 폴리인산이 이렇게 사슬 구조인 거 설명드렸잖아요. 정인산은 하나고 이렇게 사슬 구조가 이어지는 게 폴리인산인데 슈퍼 FK 폴리인산이라는 건 이 사슬 구조가 훨씬 더 긴 폴리인산을 뜻합니다. 예, 토양 내 이동성 개선 요 그림으로 보시면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정인산 보시면 표토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 심토로 내려갈수록 분포 비율이 줄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인산의 이동성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슈퍼 FK30 같은 경우는 인산이 꾸준하게 분포,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실제 작물의 뿌리는 한 요 정도의 위치에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작물마다 좀 다르겠지만, 한 요 정도의 뿌리가 위치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 근건부에 분포되어 있는 인산을 선별적으로 잘 흡수할 수 있겠죠? 예, 이동성을 개선했기 때문에 흡수가 용이한 뿌리 근처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게 바로 FK30의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죠. 예, 실제로 지금 물을 공급했을 때인데요. 드리퍼로 정인산을 공급했을 때, 드리퍼로 이제 FK30을 공급했을 때, 물과 함께 공급했을 때입니다. 아무리 물이 잘 공급이 된다라고 하지만, 정인산 같은 경우는 여전히 표토에만 분포하고 있습니다. 폴리인산은 반면에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뿌리 주변까지 잘 이동을 해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인산의 이동성이 개선이 되어서 심토 그리고 심근 근처에 인산이 이동을 하고 인산의 흡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뿌리가 발달이 이렇게 잘 된다라는 거죠. 정인산만 공급한 근건부와 FK30이 공급된 근건부를 비교한 그림들입니다. 근건부 차이가 너무나 명명백백하죠. 예, 마찬가지로 샤인머스켓 사진이고요. 예, 정인산만 공급했을 때, FK30이 공급됐을 때 이렇게 근건부가 세근이 잘 나오고 있다. 백색의 세근이 아주 예쁘게 잘 나오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요 그림 보시면 이제 지하부가 아니라 지상부도 보는 건데요. 뭐 인산이랑 칼륨이 잘 흡수가 되면 지상부가 어떻게 변하냐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뿌리, 지금 저희는 계속 근건부, 지하부 뿌리 발달을 봤잖아요. 뿌리가 이렇게 잘 발달하게 되면은 양분과 수분의 흡수와 이용 효율이 훨씬 더 좋아지게 되죠. 양분과 수분을 많이 빨아먹게 되고 잘 빨아먹게 되니까 당연히 지상부도 발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상부가 무려 10에서 15cm나 더 커져 있는, 볼륨 자체가 커져 있는, 이거 웃자란 게 아니죠. 부피가 커진 거니까. 예, 부피가 커져 있는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킬레이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킬레이트제라는 건 결국에 금속 양이온을 음이온으로 바꾸는 에이전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 자체가 이제 토양에서 불용화도 좀 덜 시키고 흡수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정인산은 마이너스 이온을 띄고 있지만 폴리인산 자체는 마이너스가 계속 가닥으로, 높은 기술력으로 마이너스를 가닥으로 이어놓은 거기 때문에 얘네 자체가 킬레이트 에이전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속 양이온을 감싸는 킬레이트 에이전트 역할을 해가지고 금속 양이온의 흡수율이 지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망간이랑 구리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일반 정인산을 줬을 때랑 FK30을 줬을 때 흡수율의 차이가 이렇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관청소 효과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관주재배를 하시거나 양액재배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 내부나 드리퍼를 보시면 이렇게 흰색 얼룩들을 보실 수 있어요. 흰색 얼룩들은 대부분 인산과 칼륨, 혹은 뭐 인산과 마그네슘, 인산과 칼슘, 뭐 이런 애들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붙어서 이제 불용화되고 있는 흡수가 안 돼 있는 거죠. 하지만 폴리인산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킬레이트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굉장히 강한 마이너스라고 했잖아요. 강한 마이너스들이 여기 불용화되어 있는 인산 칼슘, 인산 마그네슘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땡겨온다라는 거죠. 걔네를 킬레이트로 감싸서 관이 깨끗해집니다. 관이 깨끗해진다라는 게 비단 관이 깨끗해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불용화가 안 됐다는 얘기고, 이미 불용화된 양분도 흡수 가능한 형태의 양분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킬레이트와 관청소 효과는 폴리인산, FK30의 강력한 마이너스 인산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그 얘기 자체는 인산 자체도 지금 불용화가 안 된다. 요거 자체가, 하얀 얼룩 자체가 인산과 칼슘, 인산과 마그네슘, 인산과 철, pH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뭐 조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리면 좀 이제 산성 용액일 때는 인산과 철들이 달라붙어 있을 거고요. 염기성 용액에 가까울 때는, pH가 좀 높아질 때는 인산과 칼슘이 달라붙어 있겠지만, FK30의 인산은 요런 불용화도 안 되고 이미 불용화되었던 친구들도 좀 이용 가능한 형태의 양분으로 바꿔주는 킬레이트 역할과 관청소 효과가 발생한다 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을 수 있는 야라사가 생산한 제품이고요. 야라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 저탄소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제품을 운송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물들의 축적이 되고 작물을 이용하는, 먹는 인간에게도 축적이 될 수 있는 중금속이죠. 카드뮴, 납, 수은의 함량도 굉장히 유럽의 깐깐한 기준에 준수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작물의 생산자로서도 야라를 꼭 선택해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FK30을 활용한 다양한 시비 프로그램은 저희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하셔서 여쭤보시면은 제품의 홍보부터 제품의 사용 방법까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인데요. FK30에 들어가 있는 폴리인산과
더 좋은 슈퍼폴리 인산은 이동성을 굉장히 개선했기 때문에 작물의 양분과 수분이 흡수가 되는 뿌리 근처로 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다른 양분들과 불용화되지 않는다. 불용화되지 않는 걸 떠나서 이미 불용화된 것들을 조금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꿔주는 킬레이트의 역할과 간청소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